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창, JVM, 샘 CNS, 조비, 덕산테코피아, 호텔신라, 케이즈케미칼, LS일렉트릭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K바이오사이언스, 서플러스 글로벌, LOT베큐, 테스나, 에스티팜, PNT,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겠습니다. 현대제철, DB하이텍, CJ제일제당, 일진전기, 아바텍, 대웅제약, 라이프시멘틱스까지 선정했고요. 자, MTN은 테이펙스, 쿠콘, 한국조선해양, 파마리서치, KEC, DB하이텍까지 올라왔네요. 네, 역시나 세 가지 종목 관심주 중에서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볼까요? 네, JV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및 약국 등에서의 조제하고 약품 관리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자동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도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즘 뭐 자동화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시대에 맞춰가지고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아마존에서도 온라인 쪽 약국 시장을 좀 진출하겠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잠깐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금 수혜가 좀 되는 이유는 이제 주력 제품 보면은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데이터는 자동화 시스템에 맞춰서 빠르게 또 포장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상반기는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이제 하반기 쪽 가서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특히 이제 그 회의 쪽에서, 회의 시장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조금 올라갔던, 7% 넘게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하반기가 전체 좀 하면은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228억 정도에서 한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한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사이언스라는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를 보면은 3월 달에 이후에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좀 보면 주가가 상단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다른 뭐 테마라든가 뭐 종목이라든가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물론 이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밑으로 흘러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의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고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또 열어주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 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18,050원인데 18,000원 정도에서 매수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000원을 손절 라인이죠. 이 지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2,500원 정도 이 정도로 한번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뭐 하반기부터 성장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2.9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8,000원대 흐름인데요. 자, 목표가는 한 22,5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하방은 계속해서 지지해가고 있는 종목 JVM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쪽은 거의 뭐 생사의 기로에 있죠. 예. 뭐 사느냐 주느냐 이렇게 있는데, 근데 호텔 신라라는 것은 뭐 삼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어느 정도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또 능력들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호텔 쪽, 그다음에 면세 쪽, 그다음에 뭐 피트니스 클럽, 그다음에 레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쪽이 뭐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다가 최근에 이제 6월달 뭐 7월달 이제 7월달 되면서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단계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델타 뭐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도 한 두 분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주가라는 것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감소가 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또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휴가 시즌이지만 뭐 가신 분들 계시지만은 못 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눌러있는 이런 감정들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폭발하게 되고,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또 관광객이 몰리면은 해외 쪽에서 또 들어와서 또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관점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본다고 하시면은, 본다고 하면은 뭐 다른 종목을 못지않게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성장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성장으로 또 돌아서게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올라온 것도 없죠. 기술적으로 봐도 6만 700원 찍고 나서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뭐 10만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뭐 121선을 좀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부터 해서 밑으로 쭉 빠지면은 그냥 분할로 해서 뭐 9만원, 뭐 120선 깨져도 분할로 좀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여기 1월 달이었죠. 2020년에 뭐 10만 1100원, 요 정도까지도 올라왔고, 또 이제 완전히 정상화 되면 그 이상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뭐 흑자 전환하면서 호실적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시장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2분기를 기점으로 이익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10만 원대 찍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약보합권 0.43% 또다시 눌림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9만 2100원대인데 지금의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호텔 신라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뭐 투자자분들께서 그럴 거예요. 뭐 조선주 좋다는데, 수주 많이 한다는데 왜 안 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인생이든 주가든 올라가면 쉬었다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산에 비유도 많이 하고 또 바다에도 많이 비유를 좀 하고 있죠. 조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뭐 삼모중공업, 그다음 현대미포조선의 중간 지주회사죠. 이 그룹들, 세 개 그룹 자체가 실적이 다 같이 좋아야지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뭐 조선업종들 봤을 때는 실적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또 쉬었다 가는 게 이제 파동이니까 그 파동 위에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무사 쪽에서 보면은 환경적으로 규제를 좀 계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LNG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조선업종이 뭐 플랜트 이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물가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이 환경,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때요? 성장 또 모멘텀으로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도 풍력 발전, 뭐 그린 에너지 관련된 좀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이 회사보다는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뭐 2007년도에 정말 그 우리 투자자분들 이쪽 주식시장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이때 다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조선업종은 좀 좋지가 않은데 한국조선은 한 번 더 갔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때 이 영광을 여기서부터 다시 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때요? 국내의 환경이 아니라 세계 환경이 맞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파이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생기는 그런 파이들을 봐야 되겠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LNG 한다고 했지만은 어때요? 그야말로 그대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했는데 별로 제품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국내 와서 더 좋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한국조선해양,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조금 눌림을 좀 주고 있지만은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2만 9천원인데요. 뭐 저희 16만 3,500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세요. 왜냐하면 이건 세계 경제 쪽에서 친환경 쪽의 사이클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조금씩 빠지면 이런 종목은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시대도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자리서부터 분할로 해서 뭐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6만 3,500원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분기 어닝 쇼크를 냈음에도 주가는 무덤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꽃길만이 남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조선해와 0.77%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12만 9천 원. 지금 역시나 한국조선해양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대표님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때 진짜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가를 좀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좋아지는데도 이 종목은 안 갔어요. 돌연변이처럼 가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에 좀 들어가는 그런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이 카메라 업체들이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드론에 들어가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량에 많은 그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 뭐 지금 뭐 도쿄에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지만 다 드론으로 해서 상공에서 다 촬영을 또 경기 같은 경우도 촬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이런 드론 같은 경우도 많은 분야에 우리가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매출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뭐 NFC 안테나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카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제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이라든가, 거의 되면 여러분도 뭐 주식도 다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보안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 이 부분에서도 예사가 좀 모델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관련해가지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로서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3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 다음에 손절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론 실적주로도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어제 또 실적이 나왔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 또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1%대 강세입니다. 10,400원. 매수를 한다면 한 10,300원대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